최근 호텔 분양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. 대다수 호텔 분양 광고는 수익률 30%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. 위치나 운영 실적 등에 따라 투자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. 수익금 선지급 1,100만 원, 수익률 30%, 통장 수입 545만 원, 수익률 26%, 일간지 호텔 분양 광고에 등장한 문구들입니다. 호텔 분양을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. 하지만 위치나 운영 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제주도 서귀포에 260객실 규모 호텔을 짓는 A 시행사는 분양가 1억 4,800만 원에 실투자금 2,500만 원을 내면 수익률 30%를 보장한다며 일간지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1년치 수익금 1,1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에서 305객실 규모 호텔을 분양 중인 또 다른 B 시행사도 실투자금 1,450만 원의 수익금이 연간 545만 원에 달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. 수익률 26%를 보장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. 사실 분양가를 8%를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을 치시면 26%, 30% 이렇게 가까이 되시거든요. 또 운영사가 수익률이 더 커지잖아요. 네네. 그럼 사장님도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더 올라가신 거예요. 하지만 이 같은 호텔 고수익 광고는 객실 판매 등 호텔 운영이 기대대로 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. 손님이 적어 객실 판매가 저조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호텔이란 거는 장사가 잘 돼야지 사장님이 수익을 잘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이게 확정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이 장사가 되지 않으면 사장님한테 수익은 돌려주지를 못합니다. 최근 들어 제주 지역 호텔 분양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말 제주도 호텔 투자와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끝나 더 이상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. 지난 2012년 7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현재 호텔 객실별로 구분 등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분 등기로 바뀌게 됩니다. 지분 등기는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. 지분 등기의 문제점은 소유권 이전 시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전부 동의를 얻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또 은행 대출 시 등기 상황에 따라 대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. 은행에서 담보 비율을 지분 등기는 아무래도 구분 등기보다는 감정 평가를 좀 낮게 해줘가지고 대출도 적게 나오고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신규 분양을 올해 다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것처럼. 부동산 전문가들은 호텔 수익에는 허수가 많다며 호텔 투자 시에는 위치가 좋은지 운영사와 시행사가 동일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.